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일 오전 8시입니다. 간밤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단이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4일 정오부터, 내일부터입니다. 4일 정오부터 7일 정오까지 3일간 대만 주변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신화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4일 정오니까 내일입니다. 그 전에 오늘 중에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한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펠로시 의장이 떠난 후에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번 훈련 계획은 바로 미국의 이 권력 승계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하원 의장이 약 25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 의장으로서는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한 반발을 힘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대만 해협을 담당하는 중국 동북 전군은 2일 밤부터 대만 주변 지역에서 연합 군사 행동을 전개해 대만 북부, 서남부, 동남부 해역에서 연합 해군, 공군 훈련을 실시한다면서 대만 해협에서 장거리 화력 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대만 동부 해역에서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한 직후 낸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은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대만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맞춤형 군사 행동으로 반격하여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날 밝힌 대만 포위식 훈련의 경우에 3일 오후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후 실시한다는 점에서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통해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뜻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대만 동남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미군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로시 의장이 탄 미국 공군기가 대만으로 날아갈 때까지 미국 전투기가 음호를 했습니다. 중국군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 왔습니다. 1997년에 뉴트 깅그리치 미국 당시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97년의 중국의 군사력과 현재의 중국의 군사력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중국 매체들은 중국군이 남북 전구 소속 항공모함인 산둥함과 북부 전구 소속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동시에 동원하는 쌍항모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간밤에 대만 타이베이 숭상공항에 도착한 펠로시 의장은 도착 직후 낸 성명을 통해서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300만 대만인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대만 총통 차이잉원
씨와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하고 입법원, 의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펠로시 의장은 1989년 중국 천안문 시위에 참가했던 반체제 인사들과도 면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펠로시 의장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은 그렇게 지지적이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완곡하게 대만 방문을 반대한다고 했고 미국 군에서도 반대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삼권 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 하는 정도의 태도를 취했는데 이 미국 언론, 특히 펠로시가 속한 민주당의 호의적인 뉴욕타임즈라든지 그리고 여러 칼럼니스트의 글을 보면 대체로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나쁘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압박을 해가지고 중국이 푸틴의 러시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화가 난 시진핑이 푸틴과 손을 잡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망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펠로시 의장이 강경하게 미국이 대만을 수호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건 사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지 무력으로 침공했을 때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정책은 공식화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은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애매모호한 태도가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 군사적으로 지키겠다고 선언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전략구사가 경직된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펠로시 의장이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하는 비판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 중국에 대한 이 정책이 의회와 행정부가 이게 박자가 잘 맞지 않고 특히 민주당 안에서도 잘 맞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자유를 위한 연대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돌출 행동이다, 개인 행동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데 김정은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합니다. 김정은이는 지금 핵실험을 하는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럴 때, 즉 미국과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핵실험을 하면은 미국이 핵실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을 도와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우리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언젠가는 흡수 통일하겠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방침을 밝혔으나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모습을 박지 않는 이유는 과연 2,500만의 자유민이 사는 대만, 더구나 섬입니다. 섬을 장악하기 위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냐? 그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지금 대만이 급한 게 아니고 정권 연장이 급합니다. 즉, 아마 연말 중에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임기 두 번 10년을 채웠는데 앞으로 5년을 더 하는 이런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으로서는 조심해야 될 면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외부의 긴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민심을 추스려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계산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미묘한 상황인데 여기에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있었다. 요게 아주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시진핑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신중론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모처럼 지금 푸틴 러시아에 대한 포위 전선을 구축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까지도 아직은 적극적으로 푸틴을 돕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이 군사적 지원을 푸틴에게 하는 순간부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여러 번 시진핑이 바이든과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미국의 압력이 먹히고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중국이 푸틴에게 군사적 지원을 한다면 제1품목은 드론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드론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괜히 시진핑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바이든의 애타는 심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